네! 오늘 제이패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이제 제이패션 때는 이제 성훈이와 함께 오랜만에 쇼핑을 가서 다양한 이제 룩들을 이제 입어봤는데요. 이번 제이패션에는 과연 무엇을 하게 될까요? 저희 엔하이픈 자체 콘텐츠 최초로 인말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말백은 이제 저희 멤버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 앉아서 한 개씩 이제 자기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짐을 이제 풀어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가장 좀 의미 있고 좀 제 기준에 인상 깊었던 그런 물품을 가져온 친구에게 배지를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Let's go! 일단 저부터 이제 가방을 한번 까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렌즈입니다. 이 살짝 구겨져가지고 다 이제 허물어가는 이 박스 진짜 리얼하지 않나요? 그렇네. 제가 요즘 슬리퍼를 너무 많이 신고 다녀가지고 이제 양말 따로 들고 오! 이거 진짜요? 이거 세양말이에요. 신은 거 아니죠? 이거 세양말이에요. 그리고 렌즈와 비슷한 안경입니다. 실제적으로 케이스가 왜 이렇게 곰돌이 귀여운데요? 귀엽지 않나요? 면도기입니다. 아빠가 사줘가지고 지금 얼마 몇 년이지? 한 3년째 쓰고 있는 면도기고요. 진짜 오래 쓰네. 진짜 안 베이지 않아요? 되게 안 베요. 절대 안 베요. 진짜 물도 안 묻히고 그냥 바로에도 안 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신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맨날 이제 무조건 제가 머리 감고 나면 하는 바르는 트리트먼트 그리고 에센스입니다. 쓸 일이 많이 없겠네. 신발. 그거 갖고 다니는 그거를 그냥 첫 구두 살 때 박스 안에 들어있었던 거여서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이번 주입니다. 오, 다니는 그건 제이가 서랍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쓰진 않지만 자주 맨날 아 이거 이거 헤베쌤 립밤 아니에요? 네, 이거 되게 좋은 거 헤베쌤도 쓰지 않아요? 이거 제가 입술이 너무 많이 찢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술 찢어질 때마다 이거를 바르면 여기 되게 볼이 생기잖아요. 표싱 생기잖아. 여기 이제 보더 립이 생겨버리죠. 네, 헤드폰입니다. 오 아, 이거 맞아. 이거 계속 기타 연습할 때 이거 되게 뭐라지? 그냥 평소에 이러고 그냥 주먹주먹 걸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 심신 안정? 되게 손가락 압력이 압력 때가 있다? 아, 이런 아쿠아 헤어밴드입니다. 저거 진짜 많이 쓰는데 이거 네 머리 길어서 제가 많이 쓰는 거고 향수도 제가 맨날 자주 쓰는 향수입니다. 네, 요즘은 이 두 개 가장 많이 쓰는 거. 꿀팁이 있는데 가방을 들고 다니면 흔들리잖아요. 네. 향이 살짝 바뀔 수도 있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비싼 거니까 더 흔들면 어때? 와인처럼 약간 취향에 따라 뭐야? 제가 맨날 그 뭐냐 세수 보는 거 뭐야? 스킨, 로션, 그리고 플루이드 되게 관리 잘하네. 와아 되게 많이 들었네. 까주시 오 네, 스위치예요. 진짜 너답다. 진짜 너답다. 진짜 너답다. 얘는 야, 혼자 진짜 이거 팬을 달고 다 들고 다녀. 야 이거 챔버 파이브 아니야? 와, 야 너무 좋아. 와 대박이다. 이거 모자. 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나 그리고 나 뭐야? 한 번도 안 쓴 거 아니야? 네. 야 근데 아직 까지도 안 왔는데? 야 안 깠어. 야 안 깐 걸. 에너 크럽. 아아그 홈쇼핑. 네 홈쇼핑. 아 그때 가져가. 아 손톱 가리. 네. 지금 해봤는데 좀 신기해. 손톱 깎기 있어요? 이게 손톱 깎기가 아니라 그 손톱을 가리. 약간 반짝반짝 깎고 사포처럼 그리고 손톱 깔 오 깎기 그리고 알로마. 아로마. 아로마. 저거 니기 가방에서 했었는데 눈썹 깔? 이런 걸 왜 눈썹 깔? 이거 약간 수염 미는 거. 아 눈썹 깔. 눈썹 깔 이거 저도 향수 오 냄새 제일 좋아. 아 치수지 아 네. 치수지 이거 골든 디스크 때 맞아요 이거 선물 받은 거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헷갈리니까 좋은데 네. 이거 스티커를 붙여 아기자기하다 귀엽네 큰 버전 뭐야 큰 버전 야, 칫솔이 세 개야 야 뭘 네. 아 안녕하세요 가방 슈크림 뭐랑 콜라보 한 거죠? 저는 그게 더 좋은데 아빠가 미국에서 선물 사준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 내가 언제 놀렸어? 이거 언제 놀렸어? 아빠가 사준 거예요, 이거. 진짜 기대 안 하셔도 좋아요. 기대하셔도 안 하셔도 안 돼요. 기대 안 하셔도 좋아요. 기대하지 마요. 기대하지 마요. 앞에 이 front pocket 부탁할게요. front pocket. AirPod Pro. 근데 이거 좀 자주 잊어버려요. 어제도 잃어버렸잖아요. 네. 어제도 이제 하이브 분식센터에서 찾았죠. 맞아요. 그렇죠. 아 진짜요? 네, 진짜로. 그만큼 잊어버릴 때마다 더 가까워져요. 어떤 모르는 친구들의 친구. 이제 보니까 메로 파켓. 메로 파켓. 일단 마스크.
그래서 이게 사실 있어요. 처음 보여요. 그렇죠? 파우치? 처음 제가 봐요. 가방에 넣어서 쓴 거의 꺼낸 가방 안에 가방이 있네요. 네. 저도 이 빨간색 이 있고요. 네? 칫솔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 뭐야 그거? 프로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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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진짜 쓴데 입병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사실 지금도 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거 다치일 때 쓰는 거야? 종합병이군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걸 엄마가 이 패키지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거의 안 썼어요. 그리고 제 포카. 아 포카를 들고 다니는 아니 저번에 정말 포카를 들고 다니는 몰라요. 가방에 있는 거 저는 진짜 100% 리얼이기 때문에 The next, the big party. The big party. 예. 연습할 때 캡을 항상 쓰잖아요. 캡. 그래서 일단 이제 blue one, and the black one. 의상에 맞죠. 오늘 약간 이런 거. 아, 네. 아. 잘 맞추고 이제 this one. 데오드란트. 하이브 바지. 이거 와, 진짜 이거 좋은데? 굉장히 좋지. 이거 이거 재질 진짜 좋아요. 진짜 이거 왜 안 됐어요? 이거 가져오면 저희가 이제 그 PT즈로서 헬스즈로서 아. 이제 저희가 항상 가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 재질 진짜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저도 양말 좋아요. 좀 여분 양말 있는데 저는 새 거예요. 어, 깨끗하다. 저 저도 새 거예요. 저는 새 거예요. 먹물로 만든 만두 같은. 자 그리고 딱 보이시면은 보이세요? 바로 같이 만든 우리 정원이랑 만든 아 케이스를 저는 항상 하고 다녀요. 그렇죠. 제가 항상 이거 뭐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 액세서리를 얘기합니다. 전 못 찾았는데. 네, 일단은 이게 리얼이지. 이거는 네, 공돌이 주머니인데 우리 미키상이 옛날에 일본에서 어? 복대를 준 적 있어요. 복대. 그 복대에 케이스를 쓰고 싶어요. 아 이제 핸드크림이랑 뭐 그런 네, 립밤이나 생필품 좀 그런 생필 생필품이 들어있고 치약이 있고요. 오! 오 저랑 똑같은 거 있어요. 네, 비타민, 치실, 네, 바디 스프레이 거의 다 썼네요. 네 거의 다 썼어요. 이거 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녹용 거의 지금 소멸 직전에 상상 다 먹었네? 오 감사합니다. 어 저도 그거 뭐예요? 약간 밀리터리 저거 이거는 신발 주머니 연습 아, 그리고 네, 앞주머니에는 뭐가 있냐면 아 저거 저거 와 이거 하지 안무한 안무한스 할 때 자 이거 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앞머리가 아주 시원시원하고 네 그리고 헤어밴드 뭐예요? 제주 그린 밀크 왜 형만 있어? 티백 그리고 머리끈 저의 폴라로이드가 있어요. 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제 가방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맞죠? 이제 향수인데 아 진짜요? 에? 고체 향수 이게 왜 향수? 그러니까 네 이게 우와. 브러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바르면은 오 고급지다. 이제 그 향이 이렇게 나오는 오, 느낌 오 뭐야 오 뭐야 느낌이 되게 좋다. 뭔가 로션 같아. 좀 별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이 아니야. 일단 사실 너무 자그마한 건 조금 그러니까 칫솔? 지역, 네, 이건 필수 향이고요. 네, 이거 아까 바른 거. 녹아. 네. 아 뭐가 있어? 핸드크림. 핸드 훔쳐가는데요? 핸드크림. 핸드크림. 버즈. 네, 버즈요. 많이 썼죠. 이거 엄청 옛날에 썼던 핀트. 오 뭐야? 오 저거 기억. 제 연습생 때 있잖아. 네. 와. 이거 그 립밤. 이것도 립밤. 진짜 좋은데. 진짜? 네. 립밤. 아, 뭐야? 오 메타몽. 저 기획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메타몽. 네, 제가 요즘은 폰에 저걸 안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 일단 비타민. 오, 아, 비타민. 비타민. 바이러맨. 비타민, 비타민. 뭐야. 뭐야. 뭐 이 정도는 넣으면 받아보기. 기가 뭐죠? 콤부차. 콤부차. 오. 이것도 건강식품이야 하면 나는 건강식품인가? 이것도 건강식품. 뭐야? 이렇게 건강. 뭐예요? 뭐야? 이것도 살짝 뭔가 비타민 뭔가 몸 좋은. 요거는 이제 향수 겸. 오, 이거 저. 아, 이브랜드. 이거 밖에서 막 거품하고 있는데 이거. 이브랜드가 좋은 게 되게 천연 제품이잖아. 저 한번 해주세요. 이런 향수 좋아합니다. 아, 얘는 거품하고 이거 저희 누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소재도 많은데 맨날 되게 센스 있으세요. 아 근데 저도 그 이거 우와 인사이트. 우와 아, 인사이트. 제가 원래 우와. 옛날에 핸드폰에 이걸 뒤에 꽂고 다녔는데 요즘 안 하고 인사이트. 그때 이것도 그 어 나도 이거 나도 이거 그래, 그때 주셨다고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씩 주셨어요 저거. 그리고 감정카드 제 민증. 어 민증까지? 나도 민증은 아주 공개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민증 나도 네. 민초 아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오 이것도 한창 네, 많이 먹었잖아. 근데 저도 공부 쪄 있어요.
오. 저게 사실 제 건데 가더라고.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요? 아, 가방이 바뀌었어요. 거북이 등딱지. 아, 거북이가 바뀌었어요. 거북이. 그 몸만한 걸 들고 다니는 그 네모난 가방. 그거 되게 귀여웠는데. 이게 왜지? 듀오덤이네요. 그리고 네. 이제 성훈이 형 그거 지약. 아, 지약 있죠. 아, 나 저거 있었는데. 리페리오. 잊어버렸어. 아, 하나 더 있네요. 어, 그 내 건가 본데? 아, 제 거예요. 두 개 다. 아, 이게 내 거야. 아, 제 거예요. 아, 내 거 아니고. 아니. 제가 두 개 원래 두 개였어요. 갑자기 싸우지 마세요. 그만 좋아하지 마세요. 아, 맞다. 이거. 아, 이거 그거다. 에너클락에서 딴 거. 아하. 이거. 뭐야? 문이야? 무신사 쿠폰. 오! 오! 그리고 이거 있어요. 손톱깎이랑. 오! 되게 종합 세트. 뭔지 알죠? 아. 이거 맥가이버 칼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 그리고 이거 안 돼. 네. 근데 안 돼. 들고 다니면 안 돼. 네. 맞, 아. 아직 쓰고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아, 그거 아직 쓰고 있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거 뭐 되게 신기한 거 만들어주셨는데. 원래 막 다른 편지 읽고 옆에다 보관해두는데 가방에다 넣어놨다가. 오래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 되게 신기한 거 맞나요? 어, 저 봤어요. 저 엔코렉트 티켓 받았어요. 응? 이거 당첨이 되셨는데 그때 못 오셨대요.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갖고 있었어요. 의미가 보내준 거야 너한테? 네, 그냥 편지. 처음 본다. 객석 1층 A구열, A구역 1열 12. 이야. 오늘 보러 갈래? 네? 어, 이거 되게 신기한 거. 진짜. 빌보드. 빌보드. 이거 자켓이고 이건 위버스 매거진인데. 아, 있다, 있다. 이거 아, 어, 그거! 마지막 기념으로 찍었던 아이 냄새 안나요, 안나요. 일단 정원이는 보니까 다른 의미에서 건강에 관한 게 많네요. 선은 아주 속, 이제 뭔가 내적인 거면 되게 물리적인 그 건강에 관련된 게 되게 많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방은요? 가방은 네, 가방은 여기 넓어서 있는데요. 어디, 어디요? 여기 이어폰. 이야. 이어폰. 와, 저거 진짜 오랜만에 보고 유성. 있네요. 안양. 어떤 거요? 와, 안양 있다. 인공 눈물. 네. 아. 와. 근데 톤이 좀 이쁜데요. 흰색 민트색. 진짜 이승이 형 진짜 이래요. 그럼요. 가방 네. 안 가져가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아 근데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리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러잖아. 근데 저도 가끔씩 이럴 때가 있는데 이래야지 약간 안 잊어버려. 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제가 듣는 이 음악 안 속에 가사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들고 온 이 이어폰 안에 네. 음악 속에 무한한 가사들. 오. 그 가사 한번 읊어주시죠. 멜론으로 들으세요. 아, 네. 이 인공 눈물은 렌즈인가? 오늘 이제 헤매받으면서 이제 선생님 주신 거예요. 아, 이것도 중간에 생긴 거네요. 선생님 가방도 없는데 안 쓰러서 주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뻑뻑할 때마다 이렇게 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거 또르르 어 촉촉해요. 촉촉해. 어 뭐야 연기 아, 어, 눈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오 뭔 소리야 오 진짜 그러니까 너무 미친다.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받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아 질문 아, 받아요. 질문 받는 거 안 받아요? 그럼 혹시 무선 이어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뭔가요? 잃어버렸어요. 혹시 무선 헤드셋을 안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방금 말했어요. 방두구니까. 저기 그 똑같이 말했거든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지 않는 이유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물건들 있잖아요. 네. 그 물건들이 아니 형들 뭐야 뭐야. 물건들 있잖아요. 그 풍족하잖아요. 풍족한 느낌 들잖아. 저는 근데 사실 뭐라고 말하든 반응해줄 자신이 있어요. 저희 다 준비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 그 아니라 귀 빨개졌는데요. 말을 안 깨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분 컨텐츠 최초로 이제 마이크를 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가방을 들어보니까 아 오늘 진짜 리얼이네요. 그 와중에 이제 뽑아야 되는데 어? 뭐요? 뭘 뽑아요? 뽑는 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 뭐야?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주머니에서? 거기서 꺼내요? 주머니에 뭔가가 있어. 뭐예요? 이등탑은 왜 이렇게 미안해? 아 근데 뭔가 이 배지를 달면 되게 그 자존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쵸.
되게 뭔가 아, 그래요? 제이한테 인정받는 느낌. 아, 제이한테 패션으로 인정받고 약간 금메달 같은 거지. 근데 저는 제이 형이 이렇게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요. 자부심. 자부심이 생기고 영혼을 좀 더 프라이드. 제1회 전국 총생장! 따따따따따따 광고 보고 있어 60초 공개됩니다. 어, 팔 아파요. 손 아파요. 빨리 공개해주세요. 땅! 오, 어? 와! 아, 너무 좋아한다! 한번 아, 생각을 해봤어요. 아쉬워. 딱 돌아보면서 이제 한 명씩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봤단 말인데 좀 뭔가 속이 뻔해 보이더라고. 뭔가 아 이게 자연스럽게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래 내가 제가 한번 다시 수면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걸 따기보다는 네. 제이야 나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완전 그때 딱 당황했을 때 그랬을 것 같아. 지금 표정 봐. 오늘 그런 얘기 어떡해. 제이야 이걸 반응을 되는지 모르겠네.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듭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3일 화요일 원샷.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오, 아, 더 이상 말은 필요 없다. 짧게 No comment. 좋아요. 좋아요. 네, 끝까지 예술성의 컨셉을 놓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이 패션 이제 2회차를 끝냈습니다. 오, 2회차. 벌써 2회차네요. 저 네. 개인적으로 제이 패션 되게 좋아하는 컨텐츠 항상 챙겨봐요. 저 서브스크라이브도 했어요. 꼬박까지 했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제이 패션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제이 패션은 이제 여러분들 성원과 응원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옵니다. 와우. 네, 그럼 지금까지 제이와 네브였습니다. 안녕.